그래, 잘 지내? 아니, 오늘도 저기 뭐야, 본사 대표님 기다리고 있어. 야, 기본이지, 뭐 맨날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날 늦잖아. 우리가 늦으면 안 되잖아. 우리 하층 업체인데. 그래, 나중에 저기 뭐야,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뭐 저기 밥한끼 하자고. 그래, 정 부장님 먼저 나와 계셨어요? 대표님 오셨어. 아니 오다가 보니까 차가 많이 더러졌더라고. 네, 그래서 좀 세차 좀 하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내가 워낙 깔끔한 성격인 거 아시죠? 저 알고 있죠. 알죠? 그러면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한 성격인 것도 잘 아시겠네. 뭐 대표님, 그러면 내가 부탁한 그 아파트 35층까지 빨리 올리라고 제가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뭘 그렇게 아직도 꾸물쩡꾸물쩡거리고 아직도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35층 규정을 저희가 또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더디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정 부장님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이시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양반이 이렇게 답답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하청업체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사람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말뭐 틀렸어요? 뭐 기분 나쁜가요?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빠릿빠릿 하던가요. 알아서 좀 딱딱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 여자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 아우, 나 자정하시고. 진짜 갑자기 확 열받네, 또. 자정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업체에서 몇안 되는 여자 대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라서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살짝 들거든, 지금? 아닙니다. 아니, 딴말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달까지 아파트 35층 군말 없이 그냥 올려요. 아니, 알겠어요? 그건 대표님 죄송한데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35층까지 그거를 그렇게 빨리 올리면 그 밑에 층에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대가 그 뭐지? 지지대를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 부장님, 내 얘기 잘 들어요. 지지대를 하지 말고 설치하면 되잖아요. 지지대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니 뭐 설마 아파트가 무너지겠어요? 응? 대표님, 대표님도 지금 얼굴 지금 메이크업이라든지 속눈썹 연장술, 그다음에 눈썹 타투, 아이라인 이런 게 대표님 얼굴을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죠. 메이크업이라든지 속눈썹 연장술 이 지지대가 무너져 버리면 대표님 얼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님 얼굴이 실종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붕괴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지금 지지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이봐요. 그렇게 새가슴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타설 작업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 타설 작업을. 그러니까 구조물 사이에 콘크리트를 촘촘히, 땅땅하게, 튼튼하게 넣으면 괜찮다니까. 무너질 일이 없어. 그쵸, 맞습니다. 대표님 그 팔뚝도 보니까 팔뚝의 뼈와 뼈 사이에 족발, 치킨, 피자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족발, 치킨, 피자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팔뚝이 되게 땅땅하고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표님, 그리고 그 옆구리 살은 보니까 물컹물컹해 보이거든요. 옆구리 살은 뭐 샤브샤브라든지 도토리묵, 그다음에 저희 순두부찌개 이런 게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좀 땅땅한 거를 좀 드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옆구리 살이 붕괴되거든요. 뭐라고? 붕괴된다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채소 추가보다는 소고기를 더 추가하셔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볶음밥 같이 드시고요. 정보장 지금 나랑 뭐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라는 거야? 아니 머리에 뭐가 꽉차 있길래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냐고. 뭐 돌머리야?
대표님도 머리에 그 머릿고기가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예. 그 대리 머릿고기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 머리가 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튼튼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장님, 네. 지금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할 그게 아니야. 이번 아파트가 분양률이 엄청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인데 이번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겼어. 우리가 좀 협조하는 의미에서 아직 미분양된 70채 있지, 아파트. 그거를 우리 부장님 회사에서 좀 사줘야겠어. 아니. 70채면은 28억인데 그 70채를 사주는 건 좀 어렵고 그냥 저기 근처 편의점에서 하루야채 하나 사주면 안 될까요? 하루야채나 아니면 저 단골집 팔보채 자란 데 있거든요. 팔보채 아니면 저희 엄마가 손맛이 좋아가지고 잡채를 잘해요. 그 잡채 자 이런 걸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하루야채나 뭐 잡채나 팔보채 이런 걸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봐 아니 그러니까 이봐 정부장 대표님 진짜 당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아파트 공사 있죠? 네.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다음 달까지 꼭 마무리 지으세요. 아시겠어요? 하 대표님 그렇게 공사를 서두르면은요 아파트가 내려앉을 수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혹시라도 뭐 무너지거나 응? 내려앉으면 그쪽 책임지세요. 난 진짜 모르겠어. 근데 알아서 하시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 혹시 오늘 저기 순댓국 드셨어요? 먹었는데 왜요? 저랑 대화하실 때 이빨에 그 통깨가 지금 다 껴있거든요, 이빨에. 무슨 소리야? 대표님 지금 가슴 철렁하시면서 가슴 내려앉으시죠? 내려앉는 게 이 정도로 큰일이에요, 대표님. 큰일이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아파트도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표님. 저는 먼저 아니, 보니까 어딜 가?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나. 대표님은 그냥 가슴 철렁 내려앉으듯이 그냥 철렁 앉아 계세요. 예, 이거 앉아. 나 얘기 안 끝났다니까. 앉으라고. 가보겠습니다. 철렁 앉아 계십시오. 정부장, 저 다음 달부터 진짜 계약하지 마. 어? 아, 진짜 사람 답답해갖고 그러면서 무슨 부장이라고. 아유. 미안해요. 시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그맨들인데 네, 요즘에 그 아, 막 엄청 놀라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요즘에 좀 갑질하는 그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찍어봤어요. 볼펜들이 어떻게 네. 느끼시고 어땠는지 초반에 여기가 갑질하는 여자였는데 때려보시더라고요. 무서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